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예. 탈출, 엑싯, 보이스, 항의, 반발 혹은 로얄, 순응하는 건데 뭐 중국의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생활인이니까 순응하고 안 살겠습니까? 순응하고 산다는 것이 못 본 것처럼 못 들은 것처럼 그렇게 가슴에 묻고 사는 거죠. 뭐 지금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알지만 못 본 것처럼 못 들은 것처럼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사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중국 공산당에 대한 거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하는 거나. 그 이제 결국은 못 본 것처럼 못 들은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이제 중국처럼 비슷하게 가겠죠. 왜 그런 거 하니까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선거 부정 세력의 중심에 있으니까. 친중국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선거 부정의 중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일어나는 변화라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시사적이고 교훈적인 거죠.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중국 땅에서 정치 지형도의 변화라는 것이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쳐왔지 않습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 사기를 통해 가지고 권력의 장기화를 꾀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친중국가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중국의 국가를 복속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중국이 이익을 보장해 줄 테니까. 그렇게 이름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일어나는 것을 제가 관심 있게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중국은 현대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오래 갈 겁니다. 체제가. 그러니까 그 오래 간다는 이야기는 중국만의 이야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들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겠죠. 중국이 오랫동안 전체주의 국가 체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영향력을 계속 주변국에 여러분들 투영시킬 것이고 그 나라 가운데 뭐 북한이나 대한민국이나 대만이나 이런 나라에 다 포함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예사롭지 않은 겁니다. 시진핑이 계속 중국 인민들을 죄니까 근래에 들어가 탈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네요. 이건 아주 이 괌의 이 제임스 모일라 연방 하원 의원이 괌 해안으로 밀려드는 중국인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에 대한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만큼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이 통계만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텍사스나 애리조나의 남서부 국경 중국인 불법 이민자 숫자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측정된 게 이 정도니까 2021년, 2022년, 2023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중국 내부의 정치 환경의 변화가 가져온 변화일 거라고요. 그죠? 그다음 경제적인 환경의 변화가 중국을 출발해 가지고 남미를 거쳐 가지고 그다음에 멕시코 여러분들 국경을 거쳐 가지고 미국에 불입국하는 사람들에 관한 기사는 지난해도 꾸준히 나왔습니다. 지난해도 꾸준히 나왔는데 이게 여러분들 오늘 조선일보에 중국 관련 전문 기자 되시는 분이 적었네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비행기 타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뭐죠? 걸어서 가는 겁니다. 이 아주 뭐 급등하네요. 급등. 그다음 이것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2013년부터 2023년 이게 시진핑 집권 기간일 겁니다. 망명 신청자가 95만 3,961명이네요. 시진핑이 집권하게 된 것이 2012년 12월에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에 급증한 중국 이탈 망명 신청자. 요인은 여러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경제적 요인도 있을 것이고 정치적 요인도 있겠지만 중국인들 가운데서 아주 민감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자기는 옳지 않은 것을 도저히 가슴속에
담아둘 수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결국 탈출 안 하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고. 예. 그 이거는 여러분들 시계열 자료를 보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정치체제의 변화가 사람들을 떠나게 하는 뭐 몇십억 정도 되는 인구니까 한 100만 정도 떠난다고 하더라면 별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료인데 여기에 최유식의 온차이나 좋은 기사를 많이 하죠. 중국인들의 죽음의 정글 아주 그 남미의 하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수천 킬로를 걸어가지고 미국으로 불법 이민이 54배 정도 폭증했네요. 저도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가지고 그 남미의 여러분들 상부하고 하부를 연결하는 그런 길에 이 다리안 갭이라는 아주 깊은 그런 정글, 정글을 통과하는 그런 피난민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큐멘터리도 본 적이 있고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이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떠나는 거죠. 나라를 떠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이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2021년도에 미국 광세 국경보호청에서 불법 중국인 이민자들이 689명인데 이게 2022년도에 3813명이니까 2021년에 54배, 2022년에 10배 이게 발각된 숫자만 이럴 테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일 거라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좀 흥미로운 것은 중국에서 아주 예외적으로 자유주의적 시각을 그런 계속 발표해왔던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95세 고령인 마오이스트 중국 공안의 감시에 시달리다 캐나다 이민을 택했다. 아주 유명한 인물인 모양입니다. 95세. 표현의 자유가 없을 것이고 양심의 자유가 없을 때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떠난 겁니다. 95세에 떠나는 거니까 대단한 거죠. 여기 나오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 민영 경제 압박 등을 비판해온 경제학자이자 마오이스트 캐나다로 이주한 뒤에 남은 평생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 사람들은 좀 더 이제 뭐 그런 양심이 좀 더 민감한 사람들인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부당한 것을 보고 그냥 침묵해야 되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침묵해서 사는데 이분은 침묵에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 그렇게 이제 보시게 되면 참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예. 체제를 유지하는 게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정치인들을 그냥 공정선거를 가지고 그냥 딱 이런 모가지를 잡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선거를 빼앗기게 되면은 어떤 것으로도 이런들 정치인들을 견제할 수가 없게 되니까 중국 이야기가 차원은 좀 다르지만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인 거죠. 얼마나 이런 힘들었으면 95세에 오늘 이교회님 말씀처럼 뭐 정치하고 경제는 그냥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입니다. 그냥 정치가 무너지면 경제는 자연스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분리되어 있는 건 전혀 아닌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선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경제적으로 부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정치가 무너지게 되면 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선거를 뭐죠? 도둑질을 해가지고 거짓말을 빵빵 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은 시민들에게 세금이나 준조세를 때릴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겠습니까? 하나도 안 느끼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시사 문제 좀 끝내고 그 다음 여러분들 오늘 이 선거 문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제 일찍 마치고 좀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